어서 오세요 형님. 아이고. 어서 오세요 형님. 나 빼고 뭘 하겠다고? 우리 박호산. 나 빼고 신년을 하자. 저 힘을 단사로 어려요. 힘을 내가 지금. 기다리고 있었잖아요. 바로 잘 되셨어? 네, 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그러니까. 한잔해야죠. 어찌 나를 빼고. 나를 빼고 신년회를 한다는 게 말이 돼. 아니. 선배님 지금 일정 내가 끝나고 잠깐 간단하게 갑자기 좀 모으긴 먹자고. 했는데 형을 뺄 리가 없죠. 그게 자, 우리 유맥 컴퍼니의 앞날을 위하여! 위하여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우리네들은 그냥 그런 거야. 뭘. 장가 안 갔으면 아예 애기지 무슨 노인네는 뭐. 며칠 전에도 진짜 그 집안에서 어른들 모여갖고 앉아 있는데 정말 애완난 것들은 다 쳐놓고 애들이라 그래갖고 내가 정말 거기서 막내가 됐어 막내. 사촌 조카가 애 낳아갖고 이제 할아버지인데. 할아버지인데 이제 걔보다도 어린애 취급을 받는 거지. 다 결혼 안 하고 그러면 다 어린애라 그래갖고. 너 엊그제 미우새 잘 봤어. 미우새? 미우새래. 돌싱포맨. 돌싱포맨. 그 난 돌싱도 아닌데 자꾸 거기서 부르더라. 그래서 난 또 그런 생각을 했지 또. 야 누구는 결혼하고 또 돌아오고 또 하고. 그런데 참 남들 그렇게 갈 때 한 번도 안 하고 이 뭐 하는 짓이 자각을 하고 있네 그래도 결혼하고 그, 또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그러니까 어때? 근데 형 누가 그러대 사람이 판단력이 떨어지면 결혼을 하고 인내력이 떨어지면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이제 재혼을 한대. 형이 판단력이 떨어져. 어머니 죄송합니다. 말이 된다 야 말이 된다. 나는 솔직히 그냥 쭉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. 뭐 근데 대신 이제 형이 여지껏 냈던 어떤 축의금이나 이런 걸 회수받지 못한다라는. 그거 생각하면 정말 진짜. 얼마 냈어요, 그동안? 진짜. 한 30년은 냈을 거 아니야? 뭐 거짓말, 그 정도 되는 거지. 야. 심지어 나는 내가 경조사를 참석하는데 같이 못 가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일단 대신 해줘라, 그러고 못 받은 것도 많아. 못 받은 것도 많아.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되고 보질 못해서.